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헌터 파이어.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요, 자, 그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. 네 여러분, 황이라 그 친구들을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저기 불가사리도 아주 잘 자라주었고요, 한 마리도 죽은 애도 없고요. 아, 새우들 다 죽었다. 황이야, 진짜 너는 집게 하나는 끝내줬는데. 자, 얘네 방생하러 갈게요.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, 얼른 가, 가. 불가사리도 넌 던져줄게. 이게 좋지? 황이야, 너는 진짜 최고로 멋있었다. 넌 여기 조류에 놔줄게. 여기서 숨어서 지내. 알았지? 가. 저는 가, 자투리야. 아, 모래 들어갔어, 모래. 자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, 돌개를 잡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개가 뭐냐? 우리가 흔히 간장게장으로 먹는 그 큰 게를 민꽃게라고 합니다. 돌개라고도 하고, 박하지라고도 하고, 민꽃게라고도 해요. 자, 그럼 바로 잡으러 가죠. 렛츠고! 자, 여러분, 방금 잡은 군소랑 개들입니다. 군소, 크기가 그게 큰 건 아니에요. 사실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. 자, 그리고 개들, 여기 보시면 얘 색깔 좀 특이하죠. 아, 얘 색깔 보세요. 색깔이 되게 연해요. 자, 이거 뭐냐면은 탈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. 지금 등 눌러봐도 되게 말랑거리거든요. 그리고 이 녀석이 진짜 멋있더라고요. 성격 보세요, 성격. 그래. 와, 얘 진짜 크다. 근데 오늘 잡을 거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저 여기서 처음 봤어요. 저 동네에서 처음 봤는데, 자, 여러분, 소라게. 아, 소라게 진짜 키우고 싶다. 이거 얘 가져갈게요. 가져가서 얘 키우겠습니다. 나온다. 저 동해 안에서 지금 소라게 처음 봤어요. 자, 나머지는 나중에 다 풀어줄게요. 자,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개를 잡는 그날까지. 여러분, 드디어 잡았습니다. 드디어. 와, 보이세요, 돌개? 와, 거대하다. 진짜 거대하다. 와, 얘 한번 물면 보세요,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자기 집게가 없어져도 절대 놓질 않아요. 와, 아, 미안해. 놔. 알고 싶어? I believe I can fly. 자, 나머지 애들 군소 뭐 다 방생할게요.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. 내가 너를 키워주지. 잡았습니다. 잡았어요. 더 잡아볼까? 아, 여러분, 조그만한 놈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여기 아래 이 녀석, 조그만한 돌개예요. 새끼 돌개. 옆에 있는 애는 아주 지랄 둘이 난리가 났어. 옆에 있는 애 너무 커요. 그래서 제가 사실 키우고 싶었던 건 요 조그만한 돌개 한 마리거든요.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 뒤로 걷는 거 보소. 야, 잘 가. 잘 가, 임마. 빨리 가. 도망가. 얼른 가, 얼른. 그 돌 밑으로 들어가. 아, 잘했어. 자, 여러분, 제가 원하는 크기의 돌개를 잡았습니다. 아, 저 옆에 전복은 잠깐 잡았어요. 근데 전복 버릴 거예요. 왜냐면 이 전복 가지고 있으면 잡으면 안 돼요. 전복이나 해삼 이런 거는 여기 주민들 거거든요. 근데 저 여기 주민인데? 자, 여러분, 바로 가져와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아까 그 큰 놈은 키우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녀석인데, 제가 지금 어항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체지통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저든 작은 걸 잡길 원했어요. 마침 작은 놈이 나왔어요. 이 작은 놈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수조 세팅할게요. 사육장 기억나시나요? 맞습니다. 바로 파이 갔었던 사육장인데 파이는 갔어요. 자,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새 친구를 맞이할 준비가 됐거든요. 자, 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돌개는 진흙이 필요해요. 돌 밑에 있는 진흙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. 그래서 진흙을 퍼왔습니다. 바로 어디? 현지에서. 아참, 그리고 소라기도 같이 키울 거예요. 자, 깔아주면 돼요. 보시면 이렇게 진흙, 그렇게 높게 깔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
제일 중요한 은신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숨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세워줄게요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,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. 자, 여기 공간. 자, 이 공간으로 숨을 수 있게끔. 아, 괜찮네. 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현장에서 가져온 물을 살살살살 잘 살아줘야 할 텐데. 자, 이렇게 물을 다 부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보면은 물이 탁하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과기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여과기를 코드를 딱 꼽으면 자, 물에 조류가 생기죠? 물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릴게요. 자, 여러분 진흙을 푸다 보니까 여기 새끼 우렁 친구도 한 마리 본의 아니게 데려왔네요. 자, 여러분 이제 얼추 조금 맑아졌는데 소라게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소라게입니다. 여러분 귀엽죠? 아직 지금 쑥스러워서 안 나와. 쑥스러움이 많아요. 엄청 쑥스러워해요. 보내겠습니다. 헌터 팡의 작은 자연으로. 자, 일어납니다. 일어난다, 일어난다. 야, 일어났다. 여기가 어디지?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얘 나왔다. 얘 나온다.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. 하지만 자연으로 보내겠습니다. 얘는 빨리 귀여워. 귀여워요. 자, 이 소라게들은요 아마 이제 개랑 싸우지 않을 겁니다. 제가 먹이를 잘 줄 거기 때문에 개가 먹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. 자, 바로 대망의 돌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게 이름은 똑같아요. 팡이에요. 여기 소라게 한 마리는 팡팡이고요. 그 옆에 있는 소라게는 팡팡팡이에요. 여러분 이제 제가 돌게 놀라야 했는데 이 돌게의 특징이 뭐냐면요. 미쳤어요. 공격성이 정말 와! 돌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투하하겠습니다. 자, 투하! 만세! 새집이다! 만세! 야, 너 뭐하냐? 가! 네 집이야 이제. 밥 많이 줄게. 얌마 얌마. 와, 진짜 이 돌게 공격성 보세요. 커지면 더 심해요. 지가 개들 중에 왕인 걸 알아요. 자, 일단 좀 지켜볼게요 한번. 전에 키웠던 개를 보면은 위에 육지를 남겨줬어요. 개들이 위 올라가서 쉴 수 있게끔. 근데 이 돌개는 괜찮아요. 왜냐면 얘네는 거의 육지에 올라오지 않아요. 거의 수생생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육지를 따로 안 만들어 준 거예요. 자,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. 보세요. 야, 땅 잘 판다. 맞아요. 저렇게 몸을 숨겨요. 돌개는 진흙 속에서 몸을 숨깁니다. 흙 속에서 몸을 숨깁니다. 귀여워. 귀여워요. 어디 있게요? 교사실 이렇게 숨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큐멘터리 아니면 잘 못 보실 거예요. 얘네 소라게들이 한쪽 집게만 겁나게 커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이 다 안 준 거예요. 양쪽 집게 주면은 무적이니까. 근데 돌게 숨은 거 진짜 귀엽다. 자, 이렇게 해서 돌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. 저도 굉장히 키우면서 기대돼요. 왜냐면 생명력도 조금 강하고 적응만 잘 해주고 제가 먹이 투여만 잘 해주고 물만 잘 갈아주고 여과기만 잘 돌아가고 할 게 왜 이렇게 많아. 얘는 오래 키우고 싶어요. 이 돌게를 굉장히 열심히 키우겠습니다. 그리고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팡이에요. 무럭무럭 자라라. 무럭무럭.